좀 풀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장외 주식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보자면, 수익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상승하면 장외 시장에서도 그 나름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당연히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시점 이전에 대비해서 못해도 두배 이상 정도는 가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자본 잠식에다가 조만간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대표가 아, 나 이제 사업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100억 정도는 보통 자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란 부분은 이건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부동산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좀 오르던가 빠지던가 하더라도 좀 거래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거래가 좀잘안 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손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저는 장외주식 투자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팔수 없다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쉽게 팔수 있을 때에는, 아까 말 예를 드는 것처럼,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팔아버려요. 올랐는데 불안해. 근데, 팔기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도 안 팔아요. 처음에는 못 팔다가 나중에는 안 팔아요. 그리고 번거롭고. 옛날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패턴이 똑같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많이 못 팔았잖아요.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았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저기 전라도에 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평당 50만 원에 샀던 땅이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갔는데도 팔리지가 않아. 그러다가 정말로 개발 이슈가 생기고 해서 정말 가격이 치솟을 때, 그때 보통 거래가 많이 동반되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많이 매도를 하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은데, 장외 주식도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대략 한몇 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없는 투자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주식 투자에서는 기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시세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투자 규모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도 많이 사는 것도 오히려 반대로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에서 잘안 풀어요. 네. 5%가 넘어가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예. 어떤 회사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